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미노티가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미노티의 대표가 방한해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소파에 등받이와 쿠션을 놓아 고전미를 부각하고 소파 다리로 높이감을 줘 현대미를 강조했습니다. 올해 미노티가 선보인 신제품인데 한국의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특히 직선과 곡선으로 이뤄진 정교한 바느질이 특징입니다. 가방 제작 마감에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We are not following only to be fast in the production, but we try to be different and to make a sort of difference in the quality respect the other competitors. 미노티는 최근 부동산 침체로 국내 가구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하이엔드 제품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홈퍼니싱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올해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업계는 전체 가구 시장 가운데 프리미엄 가구 시장이 10%에서 15%를 차지하고 규모도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hope that our collections likes to the people of Seoul. But we are quite sure because we have already some example of in the last years. So we think that there is a good perspective for the future. 미노티는 조립에 따라 제품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웃도는 만큼 소수의 하이엔드 고객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